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버전 14.3은 잘 업데이트 하셨나요? 아, 지금 다음 버전, 그러니까 버전 14.4 버전에 업데이트 될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요. 지금 보시는 차가 원래는 문이 안 열리는 차였는데 제가 문 열리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금 문 열리는 차들은 운전하면서도 버튼을 누르면은 문이 열렸다가 문이 닫혔다가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람보르기니도 문이 멋지게 열리는 자동차거든요. 위로 이렇게 멋지게 열리는 건데 이 차가 그동안은 문이 안 열리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좀 작업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랬는데 제가 구독자 이제 10만 명이 거의 다 되어오고 있는데요. 구독자 10만 명 기념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작업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. 요것도 지금 속도가 좀 많이 느린데 부스터 키면은 이렇게 속도가 좀 빨라지게 바꿀 예정이고요. 문도 열렸다 닫혔다 하게 할 겁니다. 새로운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이 문 열리고 이 닫히고 그 내부가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좀 까다로운 게 있는데 작업해가지고 구독자 10만 명 기념 선물로 구독자 선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차가 지금은 무료 차인데요. 제가 문 열리고 닫히고 니트로 부스터 요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또 자율주행 어디다가 숨겨놓고 구독자 선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 예전부터 여기 2차 문 열리는 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10만 명 이제 구독자 선물로 이벤트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고민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원래는 그냥 따로 뭐 드릴 만한 게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문 열리고 닫히는 요거를 넣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저희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97,000명 구독자분들이 이제 되고 계시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10만 명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.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 멋지게 작업해가지고 다음번 구독자 10만 명 기념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희 3D 운전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